학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박는다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신자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18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쁨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왔죠. 이제 몇 주 지나면 이게 이 주제가 끝나게 되는데 이 주제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패배의식 때문이에요. 패배의식이란 어떤 일에 성공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하게 된 거예요. 소극적이며 일을 하여 보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는 마음을 우리는 패배의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패배의식은 실패나 패배에 대한 경험이 반복되어질 때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는 아픔을 의미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패배의식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반복하게 하죠.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생겨요. 나는 왜 이런가? 이전에 영적 전쟁을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단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압이에요. 이 강압은 악한 영이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실패가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겨요. 그 상처가 바로 패배의식으로 발전하게 되고 특별히 믿는 신자에게 이 패배의식은 영적 침체라는 무시무시한 영적인 도전 가운데 놓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선물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었고 낯선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쁨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독특한 공동체를 맛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예배라는 이 특별한 시간도 우리에게는 늘 기쁨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처음 신앙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기쁨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와 동시에 신자에게는 이전에 세상에서 살 때와는 다른 새로운 과제가 생기게 돼요. 이제 신자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던 죄의 낙, 이 죄도 기쁨을 줘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의 낙은 이제 신자에게는 즐길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즐거움은 있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심각하게 신자에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부르죠. 또한 새로운 관계 역시 우리에게 때로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냥 행복했던 찬양과 경배, 예배와 기도는 또한 우리의 경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것이 예전에는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짐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기도 제목 역시 이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오랜 세월을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때로 신자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서 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영적인 좌절감을 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역시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미안의 미완의 기도가 되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신자의 마음 속에 한 가지 감정이 나오게 돼요. 그것은 실증이에요. 실증. 영혼의 실증이 생기게 됩니다. 영혼의 실증이라는 마음의 병이 생기게 돼요. 원죄로 말미암는 신자의 부패성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한 실증과 반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이것을 원죄가 주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던 예배와 기도, 봉사와 헌금, 이 모든 영적인 의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그 안에는 영적인 실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기쁨이 되었던 예배가 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제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때 영적인 모든 일들은 단지 버거운 의무를 가져다주는 수단으로만 생각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다시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상처가 패배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깊은 영적인 질병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 신앙생활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는 깊은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거나 삶의 활력을 잃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의식의 상황 속에서 신자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요. 감기의 증상이 있잖아요. 콧물이 나거나 두통이 나거나 그렇듯이. 그런데 이 패배의식과 영적 침체 가운데서 신자에게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는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이 생겨요. 두 번째는 세속적인 일에 대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인 패배의식을 극복하지 않고는 예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신자의 삶 가운데도 패배의식이 찾아올 수 있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름도 재미있죠. 예. 학계 선지자가 예언하던 바로 그 시점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던 때였어요. 그들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성전이 재건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도인 예루살렘이 유린당하게 돼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다 주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는 깊고 깊었죠.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충격이죠. 또한 이후에 최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발밑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겪게 된 그러한 어려움들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패배의식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도 자부심도 다 상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무기력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바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부풀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은 고토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선한 열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아침, 이른 아침 일을 하러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몰라요. 매일매일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잠시의 배고픔도 그들은 참아내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바로 자신의 손으로 성전의 벽돌을 나르고 나무를 베기 시작한 거예요. 감격적인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그들의 꿈이었던 그들의 희망이었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시키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이게 됩니다. 감격의 물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덮기 시작하고 그들은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어 성전이 재건되는 일 아닙니까? 그들은 행복에 사로잡힙니다.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그들이었지만 오늘 벽돌 하나를 올리는 것으로도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교회 첨탑 위에 올려 있었던 십자가만 바라도 감격이 생기고 눈물이 났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손에 가진 것이 있어서 기뻤던가요? 우리가 건강해서 기뻤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을 건 위대한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말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어요. 계속되는 흉년이 그들을 덮습니다. 가난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통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그들의 선한 행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무려 14년간이나 연기돼요. 14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던 일이 무산된 거예요. 실패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들이 중단했어요. 배를 골아가면서도 기뻐했던 일이 중단된 거예요. 자신의 영화를 위한 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삶의 고단함과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에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영적인 패배의식이에요. 이 민족의 수도에서 70년간 갇혀 있으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 생활을 하며 경험하게 되었던 패배의식 아니에요. 그때의 상처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극복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다시금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열심히 노력해봐도 수고해봐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해. 그리고 다시 찾아온 영적인 침체는 거룩한 일에서 다시금 삶으로 일상으로 그들의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생활에 빠지기 시작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며, 농사 짓고 아이들을 기르고 자기 집을 짓고 살기도 힘든데 이제 삶이 조금 풍요로워지면 그때에나 한번 성전 건축을 생각해 볼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죠.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이전 포로 생활하던 그 마음에 갇혀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선순위에 맨 끝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이 늘어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달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어느새 추억이 된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러한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덮치게 되었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년간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성전 건축을 멈추어 버렸던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재앙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역시 실패와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 멈춰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항상 충만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충만은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의미해요. 때문에 늘 성경은 충만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형태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이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완전이란 단어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충만이란 단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충만은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하기에 충만이 사라지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영혼의 빈 공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의 눈이 사라지게 되자 이제 그 빈 공간을 각박한 세상을 보는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평하지 않았어. 잠시 굶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 기쁨이 넘쳤죠.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근데 충만이 사라지게 되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눈 속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헌옷, 자신들의 헤어진 신발, 굶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에 혼돈이 생기자 이제 충만의 빈자리는 패배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게 돼요. 악한 영의 공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변명과 핑계가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때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패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어둠의 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 사람이 바로 학개예요. 학개.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무함을, 영적인 곤고함을 보게 하십니다. 무려 14년 동안 건축이 미뤄진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해 이 학개라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마음속에서 항거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는 10분 이해가 가요. 합리적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든데 어떻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매우 타당한 논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변명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었을 때, 염려가 없었을 때 다시금 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불충은 다시금 드러나게 돼요. 우리 4절 말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여기서 말하는 판벽이란 말은 잘 가공되고 널판지로 벽을 꾸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집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라는 거, 인테리어가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계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해요. 여호와의 집은 황무한 채로 버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의 연약함은 너무나 빨리 탄로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패배 의식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참상에 대해서 학계가 지적하기 시작해요. 설교의 서론에서 패배 의식의 결과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이 생긴 것. 두 번째는 세속적인 일에 대한 회개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과 세속적인 일에 대한 회개가 가져다 준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계 선지자의 현실에 대한 안목은 너무나 정확했고 그것을 듣는 백성들은 모든 것이 탄로난 것처럼 기겁하며 숨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삶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는 신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키고자 하셔요.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셔. 먹는 것으로 채워질 기쁨이 아니다. 입는 것으로 채워질 기쁨이 아니다. 편안함으로 채워질 기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에게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을 통해 14년이나 중단된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위대한 비전을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금 심으시고 그것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작 건물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장 나라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모두 다 부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학계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 멋진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학계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꿈, 바로 이스라엘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미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패배 의식을 극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신자 개인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목표와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꿈이라고 하죠. 하나님 안에서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십니까?
신자 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회복할 때 패배 의식은 사라지고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거룩한 꿈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을 때 오는 상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해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과 혼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헝클어졌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실타래라고 있다고 했죠. 실타래. 이 실타래가 엉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실마리를 잡는 거예요. 실마리. 문제의 실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실마리에 그 매듭을 풀어내야지 다시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옷을 짓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찍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위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학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을 주님께서 정리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효율이라는 것으로 볼 때 신자의 삶은 비효율의 극치예요. 잠을 자기 이 편한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죠. 무한 경쟁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때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세상은 조롱으로 놀림으로 이야기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기쁨은 회복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때로 그 사랑과 계획이 너무나 커서 백성들이 오해할 수는 있어도 결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넘는 위대한 반전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우선순위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충만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 또한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결코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결코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때로 그 길이 돌아가는 길 같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지만 우직하고 견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 자리에 무너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회복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길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함으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 사람의 목심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삶을 불태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다시금 학계 2장 9절 말씀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을 좀 바꾸어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렇게 집에 가서 좀 쓰셔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 가정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내가 이 가정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말로 바꾸셔도 좋아요. 우리가 만약 다시금 그 선한 일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매진한다면, 다시금 열정과 열심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거룩한 영적 충만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궁핍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위대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 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기적을 안겨다 주는 일이 될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안겨다 주는 일이 될 거예요. 다시금 꿈꾸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안에서 회복된 가정의 모습을 말이에요. 다시금 꿈꾸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말이에요. 다시금 꿈꾸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이 선포되고 그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한번 꿈꾸어 보십시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 놀라운 목표에 인생을 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은 회복될 것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이란 나라를 이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와서 보는데 너무나 황폐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무당이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농한기에 이렇게 도박을 하고 술을 하는 것이 만연한 때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날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기도가 이 땅에 선포된 지 몇십 년 뒤에 이 땅은 이스라엘의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죠. 평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무너져가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실패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 발자국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발자국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기쁨을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